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이 촛불 집회와 그 반대 맞불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항의를 했던 이진원 씨. 이진원 씨는 역시 집회 신고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이 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항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일방적으로 이 촛불을 집회하는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체포하라, 체포해, 체포해. 당장 체포해!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지시를 하면서 체포를 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일에는 이 이진원 씨가 그 앞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역시 비슷하게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핸드마이크 가지고 반대 맞불 집회를 하니까 그걸 이제 또 이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저지하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욕설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보호하려고 하니까 나도 얻어맞아, 얻어맞으라고 나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종로경찰서장입니다. 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화면들이 공개되자, 지금 이 우파시민단체가 종로경찰서에 몰려가가지고, 이 유동배 경찰서장 물러가라, 유동배를 체포하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공권력이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렇게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는 양쪽 간에 그냥 첨예하게 다르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집회를 관리하는 측에, 경찰 측에서는 정말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집회를 관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렇다고 하면 어째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윤석열 편에 서서 뭔가 이 집행할 것 같은데 거꾸로 촛불 집회의 주장을 반영하듯이 거기 주장에 대변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 이거 반대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는 사람에게 체포 지시를 하고 결국은 체포해가지고 그날 새벽에 다시 경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불리한 경찰력을 집행하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지금 거기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자유연대의 대표를 포함해서 신자유연대를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여기 몰려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김상진 대표 등을 포함해서 용산경찰서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용산경찰서장 물러가라는 집회할 때 보니까 그 앞에는 많은 경찰차들이 쫙 이렇게 차벽을 치듯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차와 함께 거기 경찰병력이 배치돼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들.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상진 대표. 용산경찰서 앞에, 용산경찰서 앞에 유튜브와 시민단체가 몰려가서, 자, 그 용산경찰서장 유동배 서장이, 자,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경찰, 종로경찰서장이 편파적으로 이 공권력을 집행하느냐 여기에 항의해서 지금 시민들이 몰려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그렇게 하더냐 오늘 여기 한 유튜브는 BJ토월이라는 유튜브는 종로경찰서 개장을 잠깐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개장은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장이 그런 말 하면 되냐 왜 거기 시위하고 있는 이진원 씨가 촛불 집회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걸 보고 경찰이 말리려고 하니까 얻어맞으라고 나도 이렇게 경찰서장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그대로 그 현장에 있는 유튜버들에서 녹취가 다 됐습니다. 그걸 이제 유튜버들이 그걸 편집을 해갖고 영상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파 시민들 단체들 통해서 유통이 되면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서장이 저렇게 해도 되나? 종로경찰서장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함께 할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이 유튜브가 물어보니까 개장이라는 사람도 자, 이 나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경찰을 다른 게 경찰은 현장에 있는 경찰은 그거는 직접 서장님에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자, 이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 단체들은 집회를 하고 있는 이 단체 이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지금
경찰들이 지금 이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경찰 앞에서는 피켓을 들고 또 차량 가지고 시위 차량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지금 막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시민들이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상진 신자위원회 대표도 저기 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얻고 있다. 여기다 또다시 이 경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정민희 사건이라고 이 의과대학생 학생이 친구와 함께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밤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에 본인은 실종됐고 친구는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건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하는데, 그 사건 처리도 경찰이 석연치 않게 해결했다고 해서 지금 이 사건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왜 이러냐? 지난번에도 경찰서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자기들끼리 경찰국 안에 그러니까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총경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단식도 하고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경찰들이 민요총도 아닌데 집회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 앞에 시위를 하고는 하는 걸 보고 도대체 경찰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검수완박이라는 걸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옮겨주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은 멀리하고 경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과정에서 경찰들이 지금 정치화됐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로비를 해가지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가져온 이런 문제만 신경 쓰다 보니까 경찰들이 경치화됐다. 거기다가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까지 뺏어와가지고 경찰에 둔다고 하니까 더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대학 출신들이 전부 다 골로 돌아서가지고 정치화되지 않을까. 경찰대학 출신들이 지금 경찰 간부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그 전부 다 기수별로 선후배, 그러니까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돼가지고 자기들 조직처럼 쫙 마피아처럼 만들어놨다. 이래서 많은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자 여기 유동 배 종로 경찰서장도 출신지를 보니까 여기가 또 호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왜 이렇게 경찰대학 이기는 유동배 서장은 국이라고 하는데 이 국이가 호남 출신이고 그러면 이 경찰들이 다 이런 건가? 지난번에도 지금 이태원 사건에도 거기도 경찰서장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뒷짐을 지고 사고가 난데도 어슬렁 식사하고 어슬렁 연락도 안 받았다, 연락도 안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는데, 곳곳에서 지금 경찰들이 말하자면 사보타지를 일으키고 있는가, 은밀하게 하면서 우리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경찰서 용산경찰서장 코빼기를 베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도 할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고스란히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경찰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변명을 하는데 나는 모른다, 그건 직접 수장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시민단체를 몰려가서 책임져라, 물러가라, 사퇴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력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들이 믿고 의지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민중의 지팡이로 했는데 지금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경찰력을 더욱더 믿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무슨 짓을 할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 녹취를 보면은 자 거기 보니까 얻어맞도록 놔도 이게 이제 녹음이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녹음이 됐으니까 평소에도 어떻게 지시를 할까?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입니다. 자 지금 종로경찰서 앞에 난리가 났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